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AI는 다양한 산업을 뜨겁게 그리고 새롭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AI 애널리스트가 주식 투자를 제안해 준다면 투자자분들 어떠실까요? AI에게 투자를 묻는 시대, 오늘은 그 AI 애널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두물머리 천영욱 대표 그리고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배태준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어드바이저 산업, 로봇이 어떤 조언을 해줄지 궁금해지는데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일까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세 번째는 온라인 기반의 이제 자산 운용 서비스인데요. 네. 이제 과거에 이런 뭔가 투자, 자산 이런 어드바이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고도의 전문적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사, 이제 투자 자문사들이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법인에 속해 있는 이제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식적 능력이라든지 이 회사의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제 그런 가치들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제 데이터는 좀 더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한 수준이 됐었는데 이게 빅데이터와 이제 AI가 되면서 그런 뭔가 분석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 수익률 관리, 추천, 뭐 이제 그런 뭐 ETF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란 이제 그런 명칭들이 생긴 거죠. 네,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와 금융이 연계된 현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신용평가원 자료를 보면 이제 2023년에는 1.2조 원 정도인데 네. 이게 2026년 정도 되면 이제 3.2조 원이라 그래갖고 연 한 38%에서 40%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이제 네. 그런 유망한 이제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엄청나게 그래서 빠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영역들을 보면 지금 뭐 신용의 그런 평가라든지 지금 대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금융이라든지 보험, 증권에서 이제 사기 거래, 이제 이상 거래를 막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자의 뭐 나이라든지 자산 수준, 이제 지적 경험, 뭐 수익률 목표, 이제 뭐 이제 투자 성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리해주고 운용해주고 이제 그런 자동 거래까지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이런 이제 뭔가 이런 쪽에 자동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영역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챗봇이나 음성을 통한 이제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분야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두물머리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두물머리가 어떤 기업인지 천 대표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저희 두물머리는 2015년에 창업한 이제 한 8년 정도 된 핀테크 기업이고요. 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산업에서 조금 일찍 시작해서 현재 한 2천억 정도의 고객 자금을 순수 리테일 이제 대중들의 고객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퇴직연금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제도 변화인 디폴트 옵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초의 로봇 어드바이저 그리고 유일한 로봇 어드바이저로서 국민들의 퇴직연금을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선정받았고요. 디폴트 옵션에 최근 들어서는 AI 애널리스트라는 개념으로 챗GPT 기술과 연동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모듈들 이런 지식 체계들을 고객들한테 훨씬 더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로봇 어드바이저, 유일한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화형 AI 투자 애널리스트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천억 정도를 자동으로 운용해드리고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색다른 페인 포인트를 본다면 고객들께서 이렇게 운용과 투자는 둘째치고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을 때 네.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을 곳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를 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뭐 유튜브나 그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방송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가져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네. 노력이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 결과는 그 경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좀 더 가중되고 더 네.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기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어떨 땐 굉장히 쉬운 수준에서 어떨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다 제공해 줄 수가 없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즉각적으로 좀 수준 높은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꿈을 예전부터 꿔왔는데 최근에 챗GPT와 이제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 GPT 기술에 저희 시스템들을 다 연동을 해보니까 너무
환상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고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AI가 직접 투자 자문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가 금융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 자산 시장이 새롭게 뭔가 확장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세대로 약간 뻗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네. 건데요. 이제 네. 한국만 좀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 자산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쏠림이 심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뭐 이제 그런 뭔가 부동산에 좀 쏠리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뭐 금융 시장과의 뭔가 민간과의 좀 거리, 정보의 부족, 거기다 뭐 불신, 이제 좀 심심치 않게 이제 관련 사건 사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신뢰도의 약간 향상인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보 제공의 편의성이라든지 뭐 거래 의사의 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돼야 되는. 이제 그래서 뭐 알고리즘 같은 것도 투명해지고 뭐 설명 의무도 좀 되고 이해 충돌도 방지되고 이런 뭔가 발달된 이제 AI가 더 인간보다 더 좋은 정보를 빨리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시대로 갈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약간 막연하게는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이라든지 편의성, 저비용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AI로 인한 새로운 이제 금융시장이 분명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투명성, 편의성, 저비용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신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대화형 AI 투자 애널리스트, 챗 GPT 플러그인 블류 인베스트에 대해서 금융 지식이 좀 많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질문을 좀 네. 잘해야지 답변을 잘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예, 네. 그렇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그 저희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한 게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요. 네. 사실 진짜 큰 시장은 그 일반인들 말씀하신 대로 눈높이에 맞는 답을 구하기 어려운 일반인들한테 네.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질문을 그렇게 속 시원하게 못하신 이유는 약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약간 혼이 날까봐도 있고 약간 그런 창피해서.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답해주면 오해하기 쉽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교육 자체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모에도 좀 준비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쉬운 질문들을 던지더라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주식 10개를 골라줘. 같은 건 굉장히 모호한 질문이죠. 어떤 점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주식들 중에서 그럼 ROE 값이 가장 높은 세 개 주식은 뭐지? 라는 질문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좀 세련된 질문인데 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 알려줘. 뭐 투자할 만한 주식이야.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을 알려줘. 좀 해석을 해줘.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더 쉬운 질문, 좀 더 어려운 질문, 구체적인 질문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고 고객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게 가장 저희가 바라보는 큰 기대이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정도에 본 이번 달에 나오는 맥킨지 AI 생성 AI 리포트에 보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섹터를 금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로 보면 최소한 한 250조 원 정도가 글로벌리 생성 AI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많게 봤을 때는 400조대가 넘어가는데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그 금융 안에서도 이렇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고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다각도의 질문들을 답해줄 수 있는 기능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설명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 펀더멘털 가격 전략까지 제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시되는 종목 스코어는 어떻게 또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과거에 쌓이는 데이터에서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정성적으로 하는 분석들, 정량적으로 하는 분석들까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 내에는 전 세계 지금 상장되어 있는 4만 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또 과거에 상장 폐지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네.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종목 자체의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업계와 대비해서
더 이제 경제적 가치의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산업에서 어떤 패턴이 발생했었는데 지금과 비슷한 것인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진 않은 것인지 네. 이런 이제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그 상대평가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전 세계에서 유난히 투자 기회가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점수화해서 고객들한테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떤 예언가처럼 이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 거야를 예언하는 기계가 아니라 소위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기회 요인들을 비교 분석해주는, 나와 함께 같이 고민해주는 기계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언은 못한다. 그러나 예언은 예, 믿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잠재적인 시장 가치를 잘 평가해 줄 수 있고 나와 친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 AI와 금융 연계 법률과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의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법률, 그리고 또 이제 투자 금융과 관련된 기본법은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지금 시행령상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이제 이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 최근에는 또 하나 이제 개정 사항이 있는 것들은 뭐 코스콤 홈페이지에 나온 이제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비대면 1임 계약의 허용 요건인 이제 그런 의무 공시 기간을 좀 단축해 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AI와 이제 그런 또는 신산업과 관련된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 이제 샌드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 혁신 금융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에서 기존 금융의 그런 서비스와 뭐 방식이라든지 내용이 차별화되는 그런 금융업이나 관련 서비스는 최초의 2년, 그다음 뭐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위험 관리라든지 소비자 피해, 그다음 뭐 시장 혼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뭐 인허가라든지 뭐 지배 구조, 건전성 이런 영업 행위 등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은행법 이 관련 법령들이 있거든요. 이 관련 법령상 뭐 인허가 조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일단은 좀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이 왜냐하면 신산업으로 가면서 기존 규제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기존 규제와 딱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어서 좌초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뭔가 샌드박스 이런 뭔가 혁신 금융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시장뿐 아니라 궁금해지는 게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 100개 나라 주식도 분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증시도 해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전 세계 100개의 나라의 주식을 분석할 수가 있다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해외 주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국 섹터나 업종에 대비를 좀 시켜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 자본시장이 다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네.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커머디티 다 이제 같은 지방 자본시장 내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국내 주식 투자자가 해외에 꼭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작년부터 인도나 일본 같은데 특히 요새 일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만 먹히는 주식 투자 전략을 활용하기보다는 전 세계 모든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새롭게 검증을 해보면 반복 검증을 해보면 네. 설령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140개국 정도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재무제표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자 외에도 전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의 국가에 투자하려는 정보를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실제로 저희가 챗GPT 플러긴 스토어라는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 저희 데모를 올려둔 상황입니다. 그 데모 안에는 지금 한 90개국 언어로 저희한테 질문이 오고 있고 저는 또 90개국 언어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잠재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투자 시에도 종목 전략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배 변호사께서 보시는 두물머리 기업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자산,
사실 개인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네. 사실 이 자산을 맡긴다라는 거는 투자 실패의 위험이라든지 뭐 심지어 악의적 사고 막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신뢰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뢰를 한번 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뢰가 그렇죠. 잘 안 쌓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챗GPT 이런 데 들어가서 뭐 플러그인 됐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지표여서 사실 이게 굉장히 소수의 과점 시장이거든요. 플레이어들이 점점점 상승하는 사람들이 상승하고 많이 남지 못하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이제 선점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연결을 해보면 이 세계,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 주식으로 나가는 다른 나라 자산 시장으로 나가는 것들이 뭐 빅데이터, AI, 온라인, 모바일 되면서 굉장히 문턱이 많이 낮아진 편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분석의 툴과 운영의 툴과 이런 부분들이 잘 자리가 잡혀져 있으면 옛날보다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확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한국 기업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이걸 정말로 사이클을 잘 타서 또 한국의 약간 수학적 능력과 AI적 능력, IT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좋은 기업이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화형 AI 애널리스트, 일반 증권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 증권사,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는 가치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어떤 뉴스가 났을 때 네. 이게 뭐 호재인지 나쁜 뉴스인지 혹은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될지 방송을 들어야 될지 뭐 유튜브를 팔로우해야 될지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분석 엔진을 붙인다는 게 증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고객한테는 굉장히 큰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혁신이 되지 않을까?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천 대표께서는 이 증권사와 좋은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AI 투자 발전하면 애널리스트나 PB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게 되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증권 매매 중개인이라든지 뭐 네. 투자 자문가, 뭐 은행원 보험조사원,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은 AI의 발전을 위해 사라질 직업이라고 예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또 반대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금융보험 분야 일자리가 감소될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직업 내에서 직무 변화가 커질 거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투자 컨설턴트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꼭 이 AI라든지 뭐 금융, 증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이 발전했을 때 옛날부터 정말 이제 자동차가 나오면 마부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인간의 직업이라는 것들은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전히 또 이제 그 업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AI가 주식 투자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봤을 때는요, 영원히 투자 분석을 안 하고 투자하실 분들이 절대 다수이실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분석을 해서 경제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유출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많은 돈을 넣어서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접근성을 높여주면서 훨씬 뛰어난 AI 조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투자 환경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자기 노력으로 자본주의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릴 것 같습니다. 네, AI로 이 투자 환경 바뀌는 주식시장, 금융법 관련 새로운 법안 주목해야 될 걸 좀 짧고 굵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성형, 이제 고지능 AI에 관련된 일반 법안들은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서 뭐 사전 고지 의무라든지 뭐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금융위에서도 사실 이제 AI 금융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뭐 윤리 원칙이라든지 조직 구성, 위험 관리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AI가 양성화돼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물머리 앞으로의 지향 좀 정말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기회를 맞아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서비스를 한 천만 명 이상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지향점입니다. 네, 오늘 돈을 잃는 스토리에서는요. 주식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기업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 그리고 배태진 변호사와 함께 AI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